안녕하세요. 주렁커드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국가와 회사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을 선도하고 있는 기준은 사실 완벽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8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보시는 자료들은 영어 기사인데 구글 번역기로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이제 1998년부터 2017년 사이에 스코퍼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다운 분석에 따르면 인공지능 논문을 많이 제출한 순서는 유럽, 중국, 미국 순으로 1, 2, 3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많은 논문을 출판했다는 것이고 이 논문들이 AI 생태계에서 중요한 논문을 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논문인지 의미를 대변할 수 있는 인용수를 참고하면 미국이 제일 높다고 하네요. 또한 나라에 따라 출판하는 분야가 다르다고 합니다. 중국은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는 방향인 공학과 농업에 관련된 분야, 미국은 의료와 건강 쪽에 관련된 분야에 AI 논문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은 2004년부터 2014년 사이에 제출된 특허 순위 그래프입니다. 순위는 미국, 일본, 한국, 중국, 유럽 일부 지역, 타이완 순위로 한국은 현재 3등에 랭킹되어 있네요. 특허 출판은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AI를 선도하는 개념과는 살짝 다를 수는 있으나 AI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19년에 나온 기사인데 국가별 특허 출원 건수를 기반으로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순위는 미국, 중국, EU, 일본, 그 외 유럽 국가들로 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 보신 특허 순위 자료에서 한국이 3등에 있던 것은 2014년까지의 기반의 자료였는데 이는 2019년 자료이므로 이 사이에 한국이 유럽 지역에 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하지만 기사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기업별 특허 순위에서는 세계 3등이라고 합니다. 이는 상당히 높은 랭킹인데 한국은 여기서 랭킹이 없는 걸 보아서 다른 기업들의 특허 순위가 적은 편이고 이에 영향을 미쳐 한국이 랭킹권에 못 들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닙스라는 AI에서 탑티어에 속하는 학회인데 2017년에 출판된 논문 저자들에 대한 분석입니다. 지역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이거는 순위는 USA, EEA 플러스 스위스, 중국, 일본, 캐나다, 이스라엘, 한국 등으로 한국이 7등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리즌, 지역이라는 의미는 논문 저자의 출신을 의미합니다. 즉, 한국인이 현재 세계에서 AI 논문을 많이 내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단순히 보면 몇십 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미국과 한국의 인구수가 6배쯤 차이가 나는 것에 비해 논문의 수는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다음 그래프에서 나옵니다. 이는 출판된 논문과 출판된 논문의 저자의 출신이 상관없이 어느 나라에서 출판되었냐는 것에 대한 순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한국인이 쓴 논문은 미국으로 통계가 잡히는 것이죠. 보시면 한국이 순위에서 사라졌고 저자의 출신 분석보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욱 압도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즉, 한국인이 쓴 논문은 유학 또는 해외 기관에서 쓴 논문이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좋은 학교, 해외의 좋은 연구시설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것의 결과는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